원재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우리가 이만큼을 넣었다는 그 내 자신감이 확 생겨서 그걸 보여주는 게 이 김치의 특징. 쌀을 보관하는 적정 온도는 10도씨야. 아, 그런 게 있어요? 10도 정도, 10, 12, 13도의 쌀이. 대부분이 냉장고 아니면 김치냉장고에 이런 데 보관하시는데. 하지 말래. 그렇게 써있어. 그게 온도가 안 맞는다는 거야. 김치 매대를 한번 점검을 먼저 좀 해줄 수 있어요. 불편한 동선이 있을까요? 아, 그래 가봐. 체크 한번 하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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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 어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 다 이렇게 놔주실 거죠? 보자마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오늘 선보일 상품들을 체크하는 최유라. 생강. 여기는 육수를 끓일 거고. 여기다 하나를 더 올려드릴게요. 하나 찢을게. 여기서 이렇게 같이. 선생님, 우리 요리 오늘 뭐지? 밥만 해줘, 밥만 해줘. 곰탕하고. 맛있겠다. 뒤에 보시면 토마토 바람 넣어도 되고요. 토마토 바람 밥만 내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좋네요. 그래서 여기가 15가지, 총 30가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난번에 또 먹어보고도 맛있고 그래서 김치 방송에서 없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30가지 재료에 대한 재료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본인만의 삶의 노하우를 곁들여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추석 전에 선물 세트로 15분에 짧게 한 번 더 갈 거라서 주 방송하고 그때도 한 번. 선물 세트 좋네. 그리고 오늘은 사계절 바르는 거에 대한 얘기. 맞아요. 비가 오늘같이 지금 딱 좋아. 오늘 같은 날씨에 선크림 발랐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오늘 같은 날씨 이런 거 안 바르거든. 무조건 발라야 돼.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쌀, 쌀. 바쁘다, 바빠. 근데 내가 지난 방송을 봤는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는다는 거거든. 양배추 보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토마토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오이가 미끌미끌해지잖아. 상하는 게 아니라 냉기 때문에 미끌거려지는 거래. 좋은 상품들을 선별하는 시간이 우리가 엄청 길거든요. 애정이 막 풍풍 가는 그런 상품들이라 하나씩 체크 다 하고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상품이라는 게. 그래서 늘 이렇게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너무 즐거운 작업이에요. 애정 어린 마음으로 즐겁게 준비한 상품들을 생방송 직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하는 최유라. 역시 14년 경력 홈쇼핑의 여왕답죠? 들어갑니다! 아주 열정이 넘쳐요. 어우, 김치를 저렇게 먹어요? 이제는 먹방까지. 먹방도 아주 최고네요. 전체 매진으로 신난 홈쇼핑의 여왕. 대단한 현장이었습니다. 최연아 선배가 김치를 입에 넣는 순간 코리들이 쫙 올라가는 거 드시면 코리 뜹니다. 진짜. 자, 오늘도 화려하게 좋은 상품과 함께 행복한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러분.